자,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앉아 계시고요. 스텝 자, 손을 돌려주시고. 자, 여기서 넓게 가는 거예요, 넓게. 이거는 너무 좁아. 넓게. 어깨가 떨려야 돼요, 올라가면서. 넓게. 팔꿈치를 최대한 넓게 돌려야 돼요. 넓게. 그렇죠. 으쓱하시면서 높게 가슴 내리고 자 하나 좋아요 두 개. 아우 좀 힘들죠. 세 개. 그렇죠. 자 이번에는 크로스 한번 해볼게요. 크로스 하시고 얘를 옆으로 쭉 잡아당겨주세요. 잘안 되시면은 가볍게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자 반대로 가볼게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목을 한번 돌려봅시다. 목세 바퀴. 두 개. 세개 한번 더 반대로 돌려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한 번만 더 가볍게. 세 바퀴. 자, 이번에는요, 목을 이렇게 잡아보면. 근데 위아래. 자, 요 느낌 한번 보시고, 목 운동을 하나 해볼게요. 목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마에 손을 얹어주세요. 앞으로 미는 거예요. 자, 버티기. 10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제 이번에 뒤통수 잡으시고, 버티기. 뒤통수 머리 들고, 머리 들고, 머리 들고.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이번에 왼쪽으로 이동.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반대로 꽉 누르고 버텨줘야 돼요. 머리에 힘주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오케이. 한번 돌려보시죠. 아홉 번. 위아래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죠. 자, 허리를 펴셔야 돼요. 항상 허리를 펴시고 스트레치. 그 상태에서 무릎 아래 잡아주시고. 자한테는 아래로 가볍게 인상. 자, 목도 펴고 앞을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도 고개 내리듯이. 이때 어디가 땡기세요? 엄청 땡기. 그렇죠. 어머님은 엄청 땡기시죠? 다리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는 무릎만 엄청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어깨에 자, 반대로 돌아보세요. 밑에 잡고, 잡아당기면서, 앞으로 쭉, 호흡 돌아보세요. 자, 앞으로 걸프 한잔 주고요. 무릎을 넓힌 다음에 옆으로 들이마시고 반대로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반대로 그렇죠. 다시 마지막 반대로 그다음은요, 뒤꿈치를 이렇게 내밀어주세요. 뒤꿈치를 내밀고 의자 잡아주시고요. 허리를 편 상태, 허리 딱 펴주고 다시 한번 고개 내밀면서 다리 밑에가 좀 저리죠? 땡기. 그렇죠? 그쪽 뒤에가 좀 생기시죠? 여기 스트레치.
들이마시고 반대로 갈게요. 반대로도 그렇죠. 그렇죠. 요거 다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로 쭉 뻗어볼게요. 자, 뻗었다가 그대로 무릎을 구르면서 리프팅 할게요. 리프팅. 뒤로 쭉 뻗었다가 앞으로 리프팅.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리프팅. 자, 뒤로 디딜 때는 뒤꿈치 딱 들고 이쁘게 발끝으로 딱 디디는 거예요. 발끝으로. 그렇죠. 발끝으로 디디고 다시 리프팅. 이렇게 됩니다. 리프팅. 발끝으로 디디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진 됩니다. 그렇지. 네, 들이마시고, 10개 더 넘어가요. 자, 하나, 후! 마시고, 둘, 후! 세 개, 후! 그렇지. 네 개, 나이스. 다섯 개, 쭉. 여섯, 오케이. 일곱, 나이스. 여덟 개, 쭉. 아홉 개, 더 호흡, 더 후! 그렇지. 마시고, 10개. 후. 자, 반대로 넘어갈게요. 반대로. 발끝이죠, 발끝. 발끝 딱 세워서. 발끝 딱 세워서. 그대로 밀기. 자, 턱. 다시 마시고. 둘. 그렇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마시고, 다시 후. 여덟. 아홉 개, 마지막. 오케이. 자, 준비. 시작. 후, 마시고. 두 개. 후, 마시고. 세 개. 후, 마시고. 네 개. 아, 마흔세. 자, 다섯 개. 나이스, 마시고. 여섯 개. 후, 마시고. 일곱. 후, 화이팅, 화이팅. 여덟. 아, 자. 자, 아홉 개. 쭉 마지막 10개 푹 앉아계시고 힘이 들어요. 어떻게 앉냐? 아까 했던 운동대로 섞어서 어떻게 앉냐? 자, 이번에는 여기서 도와주시고요. 자, 일어나면서 만세 한번 무릎까지 쭉. 힘들게. 힘들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들어. 그렇죠. 돌아가시고 자, 2개 돌아가고 엔 세 개, 돌아오고, 에, 나, 힘까지 시작하네, 이제. 네 개, 에, 그렇지, 반대로. 다섯 개, 다시 반대로. 에, 좋아요. 자, 여섯 개, 아, 좋다. 에, 일곱 개, 완성. 에, 나이스, 바짝 펴주세요. 열, 그렇죠. 에, 나이스, 무릎 뜨고, 무릎 뜨고, 아홉, 에, 화이팅, 열, 에, 마, 심어봅시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밀고. 자, 가슴을 활짝 열어야 돼요. 코로 마시고. 후, 하고, 후. 자, 물건을 들 때요. 잘 보세요. 물건을 들때 그렇게 들면 끝나는 거예요. 손이 나갑니다. 내가 물건을 들어야 되는 위치가 내 배의 위치를 각각 들으세요. 말이냐? 물건을 주어요. 내려가야 되면 여기 쭉 늘어나요. 척추 4, 5번. 아무렇게 늘어나도 척추 계속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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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얘는 늘어나면 안 돼요. 힘을 딱 주고 엉덩이를 딱 접는 거예요. 다리 근육을 그 상태로 접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잡죠. 엉덩이를 이 늘어난 상태에서 물건까지 잡는다. 낚싯대 아주 낚싯대 싹 휘잖아요. 몸이 그렇게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휘면 맞아요. 얇은 양이에요.
지금 한 달을 병원에서 운동해야 되는데 못 나와. 그러면 병원 한번 가시고 기본은 한 한두 달 더 기다리시. 더 기다려야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기다리시면 한 세 달은 안 넘는 기회를 가지시고 천천히 한 두 달 지나고 나서는 천천히 할 수 있는 운동도 천천히 해요. 나 지금 힘나. 그리고 과거에 디스크 터졌던 경력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터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병원에 잠깐 이런 거 치료한다. 만약에 내가 그냥 가볍게 근육이 놀란 거야. 그거 그냥 한 명 맞아 치면 안 좋다. 그게 아니면은 병원 오래 가야지. 그래서 물건을 잡을 때는 잡는 거랑 내 배랑 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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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으면 화분 같은 거 들을 때 제일 그렇죠. 어떻게 들으냐? 이게 아니에요. 딱 가까이 가서 그 상태로 들어오게 돼.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삿짐센터 그 사람들은 그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번쩍번쩍 그게 막 방법이 아니고 방법이 있는 롤러도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그 물건 드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는 운동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제일 많이 다치는 게 화분 들다가 다치는 게 제일 많아요. 맞아요. 자! 허리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리에 좋은 운동 뭐가 있습니까? 배에 힘을 주. 그렇죠. 이 배 근육이 약해지면요. 바로 종이 그런 것 같아. 배가. 정답이. 배가 힘이 없으면 허리가 좋아. 허리가 좋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자, 우리가 허벅지 아파요. 아니, 무릎이 아파요. 병원 가면은 허벅지 주변에 근육을 기르세요. 의사가 일어나면 허리는 뭐냐? 허리 주변에 근육을 기르세요. 뺑 아니에요. 허리에 힘을 기르세요. 이거 줄이라고? 이 힘을 기르면요 여기가 안 아파져요. 왜야 왜인 줄 아십니까? 얘가 딱 생기면요 오히려 허리가 펴져요. 코어가 딱 생기니까. 그리고 허리가 막 힘들어. 자꾸 허리뼈가 움직이면 그걸 딱 얘가 잡아줍니다. 풍선 같은 거. 풍선에 바람이 막 찼어요. 배가 이만해져요. 조금만 건드려도 터집니다. 납작하면 아무 건드려도 안 터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신발 벗으시고. 매트 위로 옵시다. 목표는 또 강력하게 만드시고. 요거보다 마음을 지으면. 아무거나 복근도 딱 한참 치고 나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봤어. 자, 요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손을 요 엉덩이 밑에 썼어.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주신 다음에요 다리를 밑에서 가냐 위에서 자전거를 타 위에서 자전거를 타. 자, 여기서 제 몸을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거. 몸을 살짝 들고 자전거 타기. 살짝 들고. 자, 아주 힘들어. 그냥 손머리. 너무 힘들면 손머리.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 힘이 좀 들어오시네. 아니 힘들지 힘들지 않죠 어머니가. 어우 좋죠.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저 먼저 보복 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만세요. 그 다음에 터치 터치 무릎은 그대로 있고. 아 이거 어린데. 아 어려워요. 터치 그렇지. 터치
서로 다른 운동하고 계시는. 여기서 터치 하고 돌아오세요. 다시 터치 위에 터치 위에 무릎 터치 하고 바닥 터치 다시 무릎 터치 맞다 무릎 터치 바닥 터치 무릎 터치 그렇죠. 얘는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세요. 터치 터치 조금 터치 다시 터치 그렇죠. 다시 터치 오케이 좋아요. 배가 땡기네요. 배가 땡기면 되죠 뭐. 네. 여기만 땡겨요. 뭐 다 서로 다르게 하시는데 배만 땡기면 배만 땡기면 땡기세요. 조금 더 할 거예요. 요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마무리에 복권도 좀 하잖아요. 요거 꼭 하세요. 근데 운동 일으키기를 하고 나면요. 네. 그 순간 여기가 땡기고 아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몸 일으키기 잘못하면 허리 나가요. 아니, 놀이터에 가면 허리 샀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하나요. 아, 거기서 하죠. 그거 괜찮죠. 예, 그 살살거든요. 어. 그리고 뭐 20번씩 하고 나면 집에 오기도 너무 아주 하세요. 나 허리 보고서 꼬부라진다. 아주 하세요. 우리 저번 차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좀 먹고 근데 집에 여기고 나는 멀리 계시고 개봉산에 있거든요. 아 개봉산에 우리 가게 5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그 운동기가 한 3천 운동기 어. 거기서 운동기를 키기 때고 뭐 다리 찢기도 했고 맞거든요. 운동 자 한번 더 어, 근데 이거 어려운데요? 나 요거 한번 마무리 짓고 갑시다. 네, 마무리 합시다. 다시, 쭉 뻗고, 여기서 만세 하고 돌아오면서 찍고, 다시, 둘, 오케이, 세 개, 나이스, 네 개, 쭉 외들고, 오케이, 들어주고, 들고, 터치, 다시, 쭉 뻗고, 터치, 그렇지. 나이스. 무릎도 왔다 갔다 하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오케이. 조금 만들어서 오고 계십니다. 자, 좋아요. 왔다 갔다, 그렇죠. 힙. 얘 그대로 있고, 힙. 가만히 있고. 그렇죠. 오케이. 자, 반대로 넣어보시고, 반대로.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그렇지. 터치해주고, 쭉 뻗고. 터치해주고 다시 소속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